앞에서 많이 올렸죠. 우크라이나 테마를 해서 2,300원짜리가 19,000원 한 7배 정도 올랐다가 지금 내려 왔다가 지금 반등 나오는데 재무 구조가 조금 개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산 대비 약2% 저평가고요. 시총은 969억짜리고요. 2020년도부터 턴어라운드 돌기 시작을 했고요. 자, 1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은 12억 나왔는데 당기순이익은 1억 적자가 나왔네요. 전년 대비 매출도 좀 떨어지고 당기순이익도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떨어졌네요. 자, 높이 갈것 같진 않아요. 짧게 대응하시고요. 자, 손절가는 8,500원을 손절가 잡으시고요. 다시 한번 정고점 근처 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자, 갖고 계신 분들은 손절가 꼭 지키시고요.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종목이니까요. 조심해서 시장 대응 잘 하시고 싸우시길 바라겠고요. 한농화성. 자, 한번 들어 올렸다가 내려왔다가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추세선은 5일선만 갖고 싸우세요. 자, 5일선만 갖고 싸우시고 신규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EM 플러스 2차전지가 내려오다가 조금 다시 반등을 지금 주고 있는데 지금 5일선에 걸쳐 있죠. 5일선만 갖고 싸우세요. 신규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만 5일선만 갖고 싸운다. 저는 들어간다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갖고 계신 분들만 5일선 갖고 싸우세요. CI 테크 신규 진입 금지입니다. 자, CI테크 한번 눌렀다가 횡보를 박스를 좀 보이다가 다시 한번 들어 올리는데 1차, 2차, 3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저라면은 정리 다 합니다. 정리한다 한다. 자, 최소한 50% 익절 하시고요. CI테크 한번더 들어 올리면은 엔드하고 나온다. 한번 쭉 한번 뻗어줘. 그럼 사요나라 한다. 추세선은 1일선 갖고 싸우세요. 자, 50% 익절, 최소한 50%는 익절하고 싸우세요. 명신산업. 명신산업. 자, 21선 걸쳤다가 지금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매집하기 위해서 들어올리는 모습이 보여요. 자, 자산 대비 약194% 프리미엄 붙어 있고요.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잘 나왔네요. 매출도 약한30% 성장한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매집을 실적이 잘 나왔어도 매집을 하려고 지금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 손절가는 짧게 잡죠. 23만 원, 자, 22만 9천 원, 22만 9천 원 잡으시고요. 한번더 들어올리면은 나오셨으면 해요. 한번더 들어올리면 나온다. 한번 이렇게 올리면 정리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13,000원에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머리에다 두고 싸우세요. 명신산업.
자, 추세선은 5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추세선 갖고 나 싸우고 싶다. 그러면 5일선만 갖고 싸우세요. 신규요? 들어가지 마세요.